W 공동체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두 번에 걸쳐서 드려줍니다. 1부는 10시 30분, 오후 2시에 2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식과 또 예배 영상, 또 찬양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W 공동체에 처음 부임하여서 매 주일 두 번의 예배를 섬기면서, 물론 설교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매 순간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 나눔들을 들으면서 식었던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뛰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고, 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했다라는 그 고백들을 때때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올한해 W 공동체 예배 때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함께 나왔던 51번의, 51번의 주일 예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록 시간은 지나갔지만 영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예배의 귀함과 그 자리의 영적인 소중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백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사실 2023년도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체 시간을 두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 이제 다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의 마지막 예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출발과 영적인 도착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그 영적인 출발과 도착의 여러 흔적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 본문이 바로 그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애굽, 광야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첫 번째 1막이었다면, 이제는 이 여호수아 5장을 기점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2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간이 모든 여정이 끝났고, 이제 그들이 정말 고대했던 가나안의 입성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도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죠.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더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중요한 만큼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올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떡이 나가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5장인데요. 5장 앞부분을 보시면 3장과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5장이 이어지는데, 5장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원래 살던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가 바로 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마음이 녹아버렸다. 넋이 나가버렸다라는 표현이 이 1절에 있거든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좀더 속된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근데 이 정신을 나가버린 이유가 뭐냐면 1절 끝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까? 더 정확하게 사실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결과가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넋이 나가버린 그 반응, 충격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넋이 나가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일 때문에 평강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평안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누군가는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평안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가 유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체들하고 이렇게 전화 심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지체들은 전화하면 이렇게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받아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지체들은 굉장히 떨어요. 제가 정한용 목사님이라고 하면 네? 흡사 그 네라는 그 한마디 안에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그런 뭔가의 무언의 말이 담겨져 있는 듯한, 갑자기 스스로를 막 돌아봐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저는 순장이 아닌데 왜 전화하셨어요? 막 이런 자기 고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별게 아니다. 사실 다른 이유로 전화했는데 그때야 이제 마음이 딱 풀어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육자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똑같은 임재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그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 앞에 누군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때마다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걸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다라고 느끼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지 않아요. 그 너무 나에게 기쁜 것이고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나 요즘 신앙생활 좀 이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좀 이따가 오시면 좋겠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태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가? 아니면 평안의 이유가 되는가? 똑같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이 넋이 나가고 혼이 나가는 그런 반응을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의 이유인가 아니면 평안의 이유인가?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평강의 주님으로 고백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평강의 주님이요 평안의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2절에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장면 앞부분이에요. 2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뭐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2절 맨 앞부분에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스쳐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7부 능선을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들이 다다른 곳이 모압 평지예요. 이제 동편으로 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자,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네,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뭐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너무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라고 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 이제 다 끝났다. 야, 이제 좀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가 누릴 일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약속을 맺었을 때에 처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라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간, 처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말 그대로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건 상황상 마지막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끝과 영적인 시작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끝이 있으면 영적인 또 다른 시작과 그것은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영적인 길목에서 느닷없이 중요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의 이 고백처럼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앞에 정말 엎드려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 마음을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올 한 해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짐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특별히 오늘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신 영적인 할례를 행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영적인 시작, 영적인 처음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 4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기 전에 저희도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수 대상자들을 이제 모아두고 교육을 받는데, 이제 한 반나절 정도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도 오셔서 라떼 얘기도 하고, 네, 라떼를 잔뜩 먹고, 네,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저희가 이게 안수 직전에는 좀 마음이 이렇게 갈급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나름 좀 경건해야 되잖아요. 안수 받아야 되는데 평소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새겨듣고, 네, 굉장히 겸손하게 있는데, 제가 그날 한 목사님, 뭐 전혀 모르시는 분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다 그럴 거라고. 목회 여정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아, 그렇게 기도하시죠? 당연히 다 아멘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데 반드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과 분명히 마주할 거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 목사의 직분을 받았던 그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18년 이후로 2023년 5, 6년의 시간 동안 몇번 돌아갈게요. 맨날 돌아갑니다. 영적인 시작과 끝은 항상 맞닿아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하나님은 늘 처음 그 자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셔서 그 영적인 마침표를 찍으시고 또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의 끝자락과 24년의 새로운 시작이 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다 맞닿아 있죠. 시간이 딱 지나면 네, 새해가 옵니다. 그럼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가나안의 시작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끝과 시작은 항상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끝과 시작이 아름다운 영적인 바톤 터치를 이루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처음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 송구영 신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기억나세요? 내가 한 고백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내가 이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의 자리로 왜 하나님 다시 나를 부르시는가? 그 자리가 바로 또 다른 시작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떠한 준비보다 가장 필요한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감,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4절과 5절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라고 명령한 뒤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 길에서 죽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할례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쟁을 할수 있는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진영에 성인 남성이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 카운팅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끝에도 나오지만 그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수 있는 참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왜 할례가 굳이 전쟁과 연관이 되는 걸까? 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율법보다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행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이 그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전쟁의 어떤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것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죠. 할례를 행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 표면적인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할례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 여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라.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쟁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단한 번도 일반적인 전쟁의 전략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안든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들은 싸울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창도 들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은데 앞에서 나팔 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의 원리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가장 앞에 배치하잖아요. 아니면 기동력이 뛰어난 사람을 앞에 배치하든가.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레위인을 제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배치해라.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리고를 파괴하라. 여리고를 붕괴시켜라가 아니라 돌아라. 하나님의 원리는 성을 돌아라였어요. 그러니까 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언제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그대로 행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길목마다 선택하는 것, 마음에 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소에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굉장히 죄송한 소리지만 평소에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전혀 다른 방법이 떠오른다? 그게 내 마음에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르는 그 담대한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자, 9절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했던 그 지역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장소 이름이 뭐냐면 길갈이라는 장소인데요. 9절에 그 뜻도 설명이 되어 있죠.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히브리어에 유래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다 알고 있지만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흔적을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싶은 거고 할 수만 있다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라는 히브리어가 가장 뉘앙스가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성적인 수치입니다. 성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그 일이 사실은 이 수치라는 히브리어의 가장 원어에 근접한 의미예요. 그만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자, 그러면 이집트의 수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가 되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성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맞먹을 만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민족적인 수치였고 국가적인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의 흔적처럼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의 부끄러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야기를 꺼낸 걸까? 심지어 지명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리셨잖아요. 그럼 길갈하면 매번 그 이름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생활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 잘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분인데 왜 굳이 그 하는 이야기를 꺼내셔서 그 이야기를 지명에 박아버린 것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의미와 영향이 현재에 남아서 내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버린 일인데, 일단 사건상으로는 과거 일인데 그 의미와 영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긍정적인 사건이면 상관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계속 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건이 부정적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건 내게, 오늘 나에게 계속 의미를 주는 거. 분명히 지난 일인데 그 의미와 기억이 현재 진행형이면 때로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도려내고 싶을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할 때.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말씀이 약속하신 한 가지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리에 새로운 현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길갈의 의미를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현재로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길갈이라는 지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저런 시간의 역사는 굳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실까라는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버린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왕국이 멸망해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역사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할례를 하지 않았던 광야 2세대의 오늘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들의 삶이 무엇이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재료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길갈과 같은 정말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흔적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가리우고 싶은 그 숨죽여버린 과거의 흔적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았다면 벌써 내 삶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그렇게 취급받았고 또 남을 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해 우리가 여전히 그리고 변함이 없이 붙들고 함께 동행해야 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버릴 것이 없을 거예요. 비록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낙인 찍고 결론 지어 버렸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시행했던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언제 그 길갈이라는 이름이 또 다시 나오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곳이 이 길갈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의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의 처음 시작입니다. 자, 끝과 시작이 만나는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영적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2024년 한 해에 이 길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치가 굴러져 버리는 자리, 하나님의 방법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 과거의 자리에 새로운 현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W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에게 참 기억에 생생하게 떠올랐던 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모를지라 하더라도 이 고백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갈 테니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세움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치가 굴러져가는 길갈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 마음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길갈의 수치를 굴러내려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과거의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현재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리니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앞서 행하시고 그 길간의 수치를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인간의 과거를 하나님의 오늘로 바꾸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2024년의 새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세월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인생의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인생이요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할 지어다, 염려함으로부터 자유할 지어다. 2024년의 한 해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주님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월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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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나아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뜻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응답받는 사람들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 우리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겸손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흐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 인생에 수많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의 사랑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합니다. 영적인 마침표를 주 안에서 찍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겸손의 고백과 그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2023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우리의 영적인 다짐들이 세월 앞에 또 우리의 분주함 앞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또 만남들 앞에 어느덧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어느덧 희미해져 버렸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없는 그런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수치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거의 자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현재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다시는 이전과 같지를 원하지 않고 다시는 죄악의 자리에 버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순전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 고백과 그 결단 위에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그 고백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목도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길갈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귀한 W공동체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해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멈추었을 때가 있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믿음의 몸부림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의 팔로 주님 안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